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어제와 같은 급락세는 아니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2%, S&P 지수는 0.54%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4%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그 펀더멘탈이 가장 튼튼하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가격 조정을 맞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그 올해 21년 작년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리고향 그 원재료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그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작년에 대규모 증설, 현재의 그 캐파보다 7배 수준의 캐파 증설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그 대규모 캐파가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할 2025년 말부터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총 2조가 안 되는 시총은 ST팜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라든지 모멘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그 작년에 증축을 시작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서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실적 성장적인 부분에서도 올해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T팜 분석을 해주셨고요.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 본격적인 수주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도 뭐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물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파월 의장의 그 발언 이후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폭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장이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은 전일 같은 경우 거의 전체 수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그런 수급 쏠림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그 FOMC의 그 의견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분 응선까지는 넘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의 모든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여력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펀더멘탈을 점검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 그리고 매수하시는 여력이 있다면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으로 적극적인 매수로 이제는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매수도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